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고추 부각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추를 밀가루를 발라서 쪄서 말려놓은 건데요. 이게 한 대접입니다. 기름은 좀 넉넉히 넣어서 튀게 됩니다. 지금 한 종이컵 반컵 정도? 조금 더 되나? 한 그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약간 따뜻하게 달궈지면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아직 열이 많이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글자글 요 밑에서 이제 끓어오릅니다. 빨리 저어줘야 됩니다. 잘 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름을 골고루 묻혀줍니다. 기름을 어느 정도로 넣냐면요, 기름이 골고루 묻을 정도만 발라줍니다. 이렇게 불은 약하게 하셔야 돼요. 많이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볶으시면 돼요. 불은 아주 약하게 하겠습니다. 계속 저어주겠습니다. 빨리 섞어주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모양이 통통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삭하게 되고요. 이제 색깔이 다 전체적으로 갈색이 되고 이제 통통한 모양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을 끄고요. 그릇에다가 담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후라이팬에다가 양념을 다시 해서 이제 졸일 거거든요. 이렇게 담아두겠습니다. 자, 후라이팬을 싹 닦아서 다시 불을 켜주고요.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단짠단짠하게. 자, 여기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두 스푼 넣겠습니다. 진간장을 두 스푼 반 넣겠습니다.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고요. 다진 마늘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이렇게 팔팔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끓여준 다음에요, 이제 불을 끄면 돼요. 불 껐습니다. 골고루 섞어주겠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놔두면요, 통에 담아 놓으시면 어떤 맛이냐면 드시면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해요. 자, 통깨 좀 뿌려주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밥반찬입니다. 고추 부각조림 다 됐습니다.